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옛날 생각을 소환해 드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옛날에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봄이 오면 김장김치가 완전 시어꼬부라지잖아요. 그럼 엄마가 그걸로 김칫국을 굉장히 자주 끓여주셨거든요. 근데 그 김칫국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. 근데 시골에 시장도 없었잖아요, 그때는. 그래서 항상 김칫국만 먹었죠. 그리고 어쩌다가 시루에다가 이렇게 콩나물 키우잖아요, 시골에서는. 매일 물 줘가면서. 그럼 콩나물 넣고 끓여주실 때도 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저희 할머니랑 서울에 삼촌들 자취하는데 갈 일이 생겨서 정말 완행버스를 3시간을 타고 멀미를 죽도록 해가면서 간 적이 있었는데, 서울 가니까 오뎅을 팔더라고요. 어묵 있잖아요, 어묵. 그거를 할머니가 김칫국에 콩나물이랑 어묵을 넣고 끓여주셨는데, 와, 그 맛이 잊을 수가 없었어요.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. 저 오늘 그거 추억을 소환해서 김칫국 어묵 넣고 끓여보려고요. 빨리 먹고 싶어요. 제가 해도 맛있을 거예요. 그 맛이 나겠죠? 얼른 끓여볼게요. 김치가 완전 시꺼멓아졌어요. 딱 보기에도 시어 보이죠? 완전히 이 김치 신냄새에 침이 막 넘어가고 있어요. 자, 불을 잡고 일단 김치국 불을 켜줄게요. 자, 이렇게 끓이다가 또 재료 준비할 게 있죠? 콩나물 넣어야죠. 시원하게. 자, 오뎅 넣어야죠. 오뎅도 할머니가 썰었던 방식대로 이렇게 썰을 내요.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셨거든요. 시원하게 대파도 넣을 거예요. 자, 대파. 재료를 한 번에 다 넣을 거예요. 오뎅이 간이 좀돼 있잖아요. 간은 맨 마지막에 오뎅이 끈 다음에 그때 간 보고 조금 더 맞춰줄게요. 마지막에 맞추는 게 좋아요. 중간에 간을 맞추면 짜질 수도 있거든요. 와, 끓어요. 와, 어묵이 이렇게 퉁퉁 불죠? 세상에. 이렇게 끓인 다음에 끓을 때 간을 좀 보시고요. 김치하고 어묵에서 간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 간을 성으로 좀 맞춰주시면 돼요.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조미료가 미원밖에 없었어요. 할머니도 미원을 좀 넣으셨겠죠? 저도 좀 넣어볼래요. 그 옛날에는 미원밖에 없었어요. 다시다도 없었거든요. 자, 여기다가 고춧가루 좀 넣어줄게요. 엉아들, 침 고이시나요? 침? 아우, 너무 맛있어요. 와, 저의 추억의 김칫국이 완성됐어요. 엉아들 진짜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는 정말 끝내주는 음식이에요. 저희 세희는 이게 오뎅 비린내 난다고 싫다는데 저는 그게 매력 아닌가요? 약간 비릿한? 왜이 맛을 모를까? 이 어묵에 김칫국물 그 맛이 배가지고
정말 맛있어요. 뭘 말로 얘기해요. 엉아들도 다 아실 텐데. 너무 맛있다. 김치국은 밥을 말아야 돼요. 와, 말아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저희 남편도 그러거든요. 근데 전 말아먹으면 맛있어요. 밥에 간이 배서. 입맛 없으실 때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최고. 김치도 필요 없고 반찬도 필요 없어요. 김치는 들어있고요. 반찬은 이 어묵이랑 콩나물이에요. 와. 김치 국물도 시원한데 콩나물 넣으니까 더 시원해요. 아,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멍아들 여기 계시면 김치국 한 그릇씩 드리고 싶다. 아, 너무 맛있어. 와, 진짜 이 김치국 저는 최고 좋아해요. 이걸 먹으면 옛날 생각이 나요.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국 생각이 많이 나요. 와, 진짜 맛있다. 너무 시원해.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국이 또 있을까요? 아, 저한테 최고예요, 진짜. 그 어떤 거랑도 비교 불가. 완전 최고. 와, 오늘 김치국 진짜 맛있는데요. 김치국을 먹은 게 아니라 추억을 먹은 느낌이네요. 아, 너무 좋았어요. 엉아들, 오늘 메뉴는 김치국이네요. 김장 김치 신 거 썰어 넣고 콩나물, 어묵 넣고 맛있게 끓여보세요. 최고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잘 먹었어요. 나 안 좋아해. 아니, 먹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. 엄마가 끓인 게. 조금만 뽀다줘? 맨날 피자만 좋아하고. 모르는 거. 아, 씨, 영상 안 꺼지고 있었어. 야, 이제 먹어봐야지. 맨날, 맛을 알지? 맨날 피자만 좋아하고 어이없네. 너 피자만 좋아하잖아. 엄마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면서. 아, 피자도 좋아하지만 이런 것도 좋아해야지. 에휴.